지키고자 하는 지극한 충정과 애국심의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또 행사를 지원해 주신 독도재단 관계자, 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재야단체, 또 국민, 특히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많이 오셨는데 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최전선 지사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 기념 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우리의 영토니까 먼저 나서서 독도를 주장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효적 지배하고 사람이 살고 또 장사도 하고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유한 영토이기 때문에 아무 탈 없이 지냈는데 일본이 나라가 힘들 때마다 예를 든다면 임진왜란 1592년 정유재란 97년 특히 한일합방 1910년 한국전쟁 6.25 1950년 이럴 때마다 세계 지도를 손을 대고 영토 분쟁을 시도하고 해서 마치 독도가 일본의 땅인 것처럼 만들고 또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뒀어요. 조용한 외교로 그냥 우리의 땅이니까 해서 지났는데 지금 물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의 중심인 광화문 광장에 와서 전 국민에게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다시 한번 알리고 세계의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비를 맞으며 주장하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진정한 애국심을 봅니다. 참 억울하고 통탄합니다. 원래 탄핵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경제가 힘들고 백성이 흔들리고 있을 때 그 약점을 노려서 또다시 소녀상 등등 일본 외교의 폭력적인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시할 수 없고 조목조목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소리내어 알릴 것은 알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한 여러분의 모습 속에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봅니다.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측지 못한 혼란이 일어나고 특히 남북 대체 상황에서 북의 핵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며 일본이 독도 침탈에 야욕을 그대로 나타내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민이
대동단결해서 이 나라와 국민 덕덕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소만한 역사의 길곡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조국 대한민국을 지켰던 당당한 국민답게 독도도 지키고 북한으로부터의 핵 위협도 막아내야 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추람을 마다하고 국가안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작금에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부 세력들도 있고 해서 오늘 독도 수호 결의와 더불어 대한민국 수호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나라는 백성의 나라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국민의 생각과 판단이 생업에 종사하고 다시 공부시키고 젊은이들 제발 좀 취직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데 온 힘을 쏟아야 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강구도 없고 정치 논리에만 집중해 있는 현실을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라를 지켰고 지역 발전에 앞장서서 헌신해 오셨듯이 이제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독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화문의 이 열기가 다시 한번 전 국민에게 확산되고 세계 만방에 퍼져서 일본이 다시 한번 반성하고 진정한 우호강렬로 자리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비를 맞으면서 우중에 방화물에 모이는 일이 없도록 일본에게 부탁 겸 경고를 드립니다. 이제는 대법왕의 선진국답게 세계인답게 영토 문제로 독도를 넘보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우리의 영토니까.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맞은 이 비만큼 또 이 추위만큼 조국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존경의 말씀을 다시 드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독도와 조국 대한민국의 앞날을 보고자 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끼는 그 마음을 가득 담아서 김관영 교수님의 격려사를 저희가 함께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우리 박명재 국회의원을 모시고 저희도 독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함께 무대에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